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그 생명,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계속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삶입니다. 전에는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멸망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으므로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치 않고 도리어 어떻게 만드셨는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법칙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빛,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 넘치는 삶입니다.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행보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한 말을 다른 표현을 할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실어드리게 됩니다. 그 무게중심을 실어드리다 보니요,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사건이며 능력이며 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다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점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가? 영원의 때를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들, 바로 영원의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린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도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비록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으나 그것을 견디는 자, 그리고 그것에 옳다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옳다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사람들이요, 그까진 일 뭐라고, 그냥 그건 당연히 하는 일이지,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받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